여름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소고기 국 먹으니까 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아직도 여름이 다안 갔는가 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은혜로운 시간 됩시다. 네. 우리 인생을 흔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바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항해는 어떻습니까? 잔잔한 바다를 건너고 계십니까? 아니면 풍랑이 이는 바다를 힘겹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바람 한점 없는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를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이 부는 풍랑이 이는 그런 바다를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시종을 알수 없게 하셨다. 처음과 끝을 알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도 있게 하시고 곤고한 날도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형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늘 곤고한 날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옹지마라는 이 한자가 우리 인생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싶으면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그 어려운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내게 좋은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과학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우주 여행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이 결코 알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도저히 알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 일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다 모르죠. 우리 찬양 가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길 가도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손 잡아 주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내일 일을 알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한 점쟁이도 잘 나가는 아무리 용한 점쟁이도 과거는 맞추지만 미래는 맞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일 일을 아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수 있다면 사람이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안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내일 일을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항해 가운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풍랑 중에도 우리 손을 꼭 붙잡으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과 기사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을 거스르는 과학을 거스르는 그러한 이적들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러한 것은 자연 현상을 완전 거스르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마치 마술과도 같은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것입니다. 또한 자연 현상을 거스르는 이적 가운데는 특별히 바다 위에서 베푸신 이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적 또한 자연 현상을 완전히 거스리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용감하게 나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금식하고 내 바다 위 한번 걸어보겠다 하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중에 제가 간증 듣기로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한번 바다 위를 걸어보겠다 해가지고 바다 위를 걸었는데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예, 못 걸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마술사들도 실제 마술사들도 바다 위를 걷는 쇼를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와, 대단하다. 저 봐. 바다 위를 걷는 사람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입니다. 그 이상 의미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성경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믿는 믿음도 귀한 믿음일 터이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믿는 믿음도 귀한 믿음일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귀하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다 위를 걷는 이적을 통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빨리 배를 타고 가거라 하고 자기는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성경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재촉하여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재촉하게 가게 하셨냐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 자신이 이 땅의 왕이 되었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면할지 몰라도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타게 가게 하고 자신은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이제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새벽 동이 터오기 전 칠흑 같은 어둠이 뒤덮고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홀로 뒤로 두고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는데 수리나 갔는데 거기에 이미 바람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뭐 갈릴리 호수가 큰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무슨 파도가 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에서 볼 수 있는 큰 파도가 인다고 합니다. 2m가 넘는 파도가 인다고 합니다. 한여름 오후에 호수가 따뜻해지면은 주변 산후의 높은 지역 상공에서 찬 공기가 계곡을 타고 호수로 내려와서 강풍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캄캄한 흑암 중에 파도가 치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항해 가운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어닥친다면 그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때로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합니다. 돈으로, 사람으로 한번 막아보려고 하지만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항해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없는 인생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파도가 쳐서 배가 파손될지도 알 수 없는 위태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251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아멘.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죄악의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고 우리의 배를 파손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죄악의 바다에 빠지게 하고 매몰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에. 오늘 이 본문에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이 잠을 청하고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요한 가운데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큰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곤히 잠들어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한 배를 타고 계셨지만 광풍은 몰아치고 배는 가라앉을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았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니 바람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이시니 예수님이 주무시지만 않았다면 파도가 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을 위기가 되자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인생 항해 가운데도 혹이나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가 없습니까? 주님께서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살아갈 때에 마치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이지요. 평안할 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던 내가 깨어서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파도가 몰아치는 영적 위기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물론 여기는 피해가 많이 없는데 전라도 쪽엔 피해가 많았겠지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태풍 하나 막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태풍이 오면 태풍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요. 죄악의 파도가 우리를 덮으려고 할 때 그 죄악을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다 그 죄악의 파도에 휩쓸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실존 가운데 주님은 바다 위에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계시던 예수님께서 술이나 떨어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바다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악된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지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악의 파도가 덮쳐올 때 얼마든지 죄악의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와 무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무관하고 죄악된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다 위를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가 용감하게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도 자신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베드로가 점점 바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 때, 바람을 바라볼 때 그는 파도를 보고 바다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긴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여 오라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서히 바다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공황증과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가운데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공황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고 돈이 있고 있어도 그 마음과 그 영혼에 밀려오는 공허는 그 세상 그 무엇과도 채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적 공허를 채우지 않는 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 호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보다 내 삶의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 그 현실의 문제는 큰 파도가 되어 우리를 집어삼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되 항상 우리의 머리는 하늘로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볼 때 현실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죽을 지경이 된 사람에게 체면이 뭐 중요할까요? 지금 소리 지르면서 성경에 보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를 때에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악된 세상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의 바다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항해를 마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망망대해 바다 가운데 끝까지 머리를 들고 섬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죄악의 바다에 빠져 허덕이는 주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도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경 가운데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러 외칠 때에 즉시 손을 내밀어 도우시며 건지시는 주님, 오늘 이 세상이라는 죄악의 바다에 빠져 허덕일 때에 주님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아버지의 현실의 문제에 우리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파도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죄악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많은 주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